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똥유리 형제가 아까 이제 초대하는 그 링크라 그럽니까? 초대하는 그걸 줌 초대하는 걸 보냈는데 바로 밑에 이제 제목을 적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목이 아바 개그라 그랬습니다. 아바 개그. 아바 개그라는 제목이 뭔지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이 줌으로도 퀴즈로 한번 물어볼까나? 개그는 알아듣겠는데요. 아바는 아바. 모르겠어요. 예, 뭐, 이름을 생각할 때는 아바라는 팀이 있었고,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노래 부르는 팀이 있었고, 개그라는 단어도 되긴 되는데, 오늘 말씀의 장절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걸 또다 읽기가 그렇고, 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는 이런 얘기가 11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고 쭉 가서요. 나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고요. 두명 외에는 이제 17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17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좀 띄우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예, 앞에 금방도 이야기했지만은 제목을 희한한 것으로 좀 했습니다. 아바 개그라 그랬습니다. 예, 좀 이제 유치해 보일 수는 있는데 쉽게 기억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의미를 한번 잘 새겨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예, 아바 개그인데요. 저 이제 신학 입학할 때는 저희가 성경을 그때 이제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을 입학할 때는 뭐 영어도 있고 논문도 있고 각각 100점씩 하고 성경도 100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학 후에는 뭐 성경을 외우고 뭐 이런 일은 안 합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입학 때그 성경을 외워야 될때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것을 외우고자 이렇게 외운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짐작이 되시는 분이 있겠지만 네 개의 당파의 이름들입니다. 그게 예 아바 개그입니다. 아바 개그 예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토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토파 예예 그런데요 고린도에는 네 개의 당파가 있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에 네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예,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송이나 또는 우상의 제물이나 또는 은사에 대해서나 그리고 부활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이네 개의 당파가 있다고 그랬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당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까 읽은 것처럼 12절에 보면은 본 것에 의해서 볼 때는 사실은 한자 한자 앞에 걸 딴다 그러면은 사실 바아 개그가 돼야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토파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바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게 아바 개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바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나오고 아볼로, 게바, 그리스토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파가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팔을 언급한 것을 보면은 이걸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일 앞에서 그러니까 언급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예. 자, 그만큼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제 무리가 되어지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그저 그럴까요? 예. 아,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아,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모여지면은 아, 참 좋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면은 또 감정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예. 그래도 십자가 생명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파가 생겼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마 이것이 정답일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파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앞에 말한 대로 사실 이네 명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당을 만든 인물은 아닙니다. 예.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주요한 사람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죠? 바울파. 바울파는 대체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속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볼로파인데요. 아볼로는 우리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파에 대해서 알려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고 또 성경에 능통하고 웅변의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8장과 19장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과 말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많은 사람이 추종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서를 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아볼로가 지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개바파가 있는데요. 개바파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제법 아시죠? 개바란 베드로입니다. 그죠? 예,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예. 근데 이 개바파는 역시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바, 베드로파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들은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라고 그런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모두를 빈정거리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무리들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이름이 그러한데도, 하여튼, 예, 그리스도인데도 자기들만 제일 선하고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개의 파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몇몇 당파의 지도자들이 자기 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어 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세례의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세례를 그 당파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바울은 자신이 그 세례를 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을 감사까지 한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본문에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나 오늘날도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조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단두 명에게만 베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른 데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중요함에도 이 상황에 이 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또 참고해 보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17절에 가보면은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말이죠. 앞에도 이야기한 대로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려 했다, 전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복음이 뭐라고요? 아마 복음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가 복음이라고 한 말씀으로 보자면은 이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내용이 또 뭡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2장에 가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네, 이것이 예수님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내가 예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아니했다?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 그럽니다.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도 아니고 십자가 내용이어야 하고, 그 생명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죽고 끝난 십자가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말이 아닙니다. 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특정한 말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용, 그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좋았다 생각하다가 어쩌면은 일의 결국을 거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고서는 교회 이름도 새로운 교회라고 정해보기도 합니다. 단톡방 이름도 새로운이라고 해보기도 합니다. 새 시대 새 교회 방이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오다가 말이죠. 오픈도어라는 말을 들어오다가 클로즈도어가 되었나 하는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우리는 어쩌면 뭘 오픈도어든지 철치가 지금 되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 제대로 오픈해야, 열어야 되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어야만도 아니지만은 이것이 아니어야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특별한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국이라 하면은 비상시국이란 뜻인 거죠. 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급한 것부터 우리가 말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많이 보이게 되니까 말씀입니다. 예. 어제 집회에서도 그렇고 요즘 그런 말들을 그래서 할수 없이 여러 곳에서 여러 말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목욕 모임에서 박태기 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 꽃은 예, 이전의 꽃받침이 거기에 붙어 있어서 보기 좋지 않더라, 아름답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만요. 예. 이전의 꽃받침은 떨어져 줘야 지금 나고 있는 꽃을, 받치는 그 꽃받침과 함께 아름답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떨어진 그 꽃받침은 또 떨어져서 걸음의 역할도 하는데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도 듣게 됩니다. 예. 우리 이제 또 우리가 모이는 시간에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우리 누님 되는 단장님이 조금 전에 통화를 하는데도 아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형태를 그런 것을 우리가 시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움을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을 알기를 게을리하고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 아, 특히 지금의 전 시간에 특히 사랑하는 형제가 부정적이지는 않게 쓰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전부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네. 지식에 대해서, 배관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길들여진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성경 안에 나오는 지식은 뭐 검색 엔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123개의 지식이란 단어가 나오더만요. 123개가요. 마침 1, 2, 3 지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은 걸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는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 지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말씀이 반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반은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대략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가 곧 지식이라는 말을 들어왔었습니다. 저도 죄의 고통 속에서 선악과가 지식이라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해서 지식을 멀리하는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오픈해 보자 말씀이죠. 아까 말한 대로 새롭게 또는 열려진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식은 선악과 같은 요소가 충분히 있어서 남을 판단하고 가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도구라는 생각이 분명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은 이것 때문에 피본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무식하고 머리 나쁜 사람인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듣고 나서 제가 지식을 놓게 되면서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갔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가서는 아주 호젓한 데서 조용히 있다 보니까 책 읽는 일이 더욱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식의 밑바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만하면 핑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웬만한 지식이 우습게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거의 모든 지식을 배격하게도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배격하는 것,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지식이란 단어도 족쇄를 풀면 어떻겠습니까?
지식이 높은 사람 옆에 있다가 저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 끙끙거렸던 못난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지식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의도와 생명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쓰느냐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세례도 그러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가치 중립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얘기가 되었던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나 과학적 사실이나 말하려고 하는 언어의 단어까지도 스스로 모든 가치를 다 발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인 것이죠. 단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있어서 이것은 논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또 어떠한 단어가 말을 한다면 나한테 왜 그래?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나한테 왜 그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말이죠. 단어조차도. 또 어떻습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억울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심못 띠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 버리니까 말씀입니다. 이거의 전부이니께 이것만 말해야 우리 편이다. 조금 발음을 그렇게 해서 저급해 보였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북한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북 정상회담을 봉석하고서는 쓴 글을 마침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정상회담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말이죠. 오 대통령에게 하루만 더 있다 가기를 요청해가지고 모두 놀랐었답니다. 보통 친척이나 친구 집에 가면은 좀더 묵고 싶기도 하긴 하지만 정상 간에는 예의가 아니겠습니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그 심성과 통치 스타일을 볼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았답니다. 그 사람이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다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면 온 나라가 함께 그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다시 다른 것을 한다고 합니다. 말만 떨어지면 이런 것 하다가 그만하고 또 저런 것을 다시 시작하고 그분의 말을 따라서 무엇이나 언제나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일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할 텐데 정상회담을 하다가 불쑥 하룻밤 더 있다 가시죠.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남한 대통령이 대응을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대통령이 그걸 결심 못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스케줄 같은 작은 것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재치 있게 그 상황을 잘 넘겼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런 얘기를 볼수 있게 되어서 이걸 써봅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요, 한편은 얼만큼 이상은 그런 흡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사실은 씁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서. 자, 어느 분들께는 정말 저는 더욱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거나 애통을 할 것이고, 그러나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께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라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고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동률 형제가 말하기를 말한 것은 이런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다가가려고 하지만은 그것만이어야 주겠다 하니까
저들에게 틈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랑 시인에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난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제일 마지막에는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봄을 마음대로 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각자는 숨쉬고 또 각자의 행동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꿔야 할것 중에 또 성경을 읽어보시라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경선 누님하고 스카이프 안에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참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은 놀라운 것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느끼는 그 놀라운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것이 놀랍다는 그런 공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한 것에 놀란다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목요 모임에 지금 여기에 또 들어와 계시는 김연경 누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재미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살짝 부끄러울라 그러는데 요즘에야 저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데 말씀이지요. 꺼려지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저는 꺼려지는 것이 일본 쯤으로 있었었는데 미세먼지였습니다. 미세먼지. 제가 이제 아파트 11층에서 저 우리 한국의 온통 산들이 주변으로 다 보이는데 저 멀리 산들이 전부 뿌옇게 보입니다. 야, 왜 뿌옇지라고 처음에는 놀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능선이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저게 미세먼지였구나. 알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미 미세먼지 있는 줄을 잘 알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한국이라는 공간이 좋아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이 없어서 다른 데 나가서 살기에는 여기에 너무 적응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온 것처럼 말입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 격리도 해야만 합니다. 집단 면역을 가져야 한답니다. 70% 이상이 접종에 참여하면 집단 면역이 된다 합니다. 지금 우리 속에 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지, 누구 위에 세워졌는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양식이 양식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르고 먹다가 흔들어서 추수하시는 하나님이 알곡을 구별하시고 그 알곡을 먹게 하시려 하심이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흔드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지진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튼튼한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은 1장 1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숨으로 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부활한 예수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연합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헛되고 헛된 결과밖에 볼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괴롭고 화나고 성질만 날 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어둠에 있을 때 하루가 멀다고 뒤뜰에서 불을 피워놓고 불멍을 했다 그랬습니다. 불을 붙일 때또 불을 붙이기 전에는 부채로 숨을 넣었습니다. 공기를 부채로 알맞게 공급해줘야 불이 붙습니다. 너무 젖어 있든지 해서도 그렇지만은 불이 붙기 전에는 연기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불이 안 붙고 있으면은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 연기 날때 어떻습니까? 연기 나십니까? 경험해 봤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때는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이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솔잎을 많이 집어넣고 불쏘시개로 말이죠. 솔잎을 많이 집어넣고 불을 붙이면은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한 번씩 하다가 결국은 말이죠. 연기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결국은 불자동차가 왔고 뒤뜰에 소방서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방서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연기는 났을런지 모르지만 안전하게 불을 붙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고 바로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옆 사람은 좀 싫었는지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옆 사람을 괴롭게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과 연합이 되면은 옆의 사람에게 괴로움을 그치게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럽니다. 연기가 나던 곳에서 불이 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되면서 불에 타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모두 제가 됩니다. 귀한 흙과도 같은 제가 모두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또몇년 전에 그 하수선 자매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중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만난 얘기들 그 중학생들의 간증들을 사랑방에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올리는 것을 제가 복원했습니다. 아주 귀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런 중학생들의 얘기 중에 탁구공이 파도 위에 바다에 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까 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저는 불을 피우면서 이런 숨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분명히 작은 탁구공인데 물에 뜬다, 파도에도 뜬다. 그걸 듣고는 아하 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탁구공이 물 위에 뜨려면은 반드시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물로 채워져서 그 물은 그럼 사망의 물이 되겠지요? 그러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지지 않고 그 안에 분명한 공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랄 수 있는 것이 가득 차면은 어떠한 깊은 바다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깊은 바다에도 언제나 룰루랄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도치는 바다 위에, 배 위에서 편안하게 쉬셨던 바로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도 이런 것이 실제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죽고 끝난
여러 가지 저의 타야 할 것이 있었던 거로 친한 친구와도 비교하면서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어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부를 때나 할수 있을 짓인 것입니다. 타야 할 것이 있는데도 타지 않으려 하고 있을 때는 나도 그렇고 남도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필요함을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타는 나무와 제가 동일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나 놓고 보니까 이제 사람 판단할 힘이, 그런 비교할 힘이 이만큼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라도 절실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라는 거기에 닉네임도 제가 부스러기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 부스러기라도 바랬는데 이만큼 주시니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앞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도 이번 주에 권영미 자매님이 기도문을 어디 올리셨던데 아주 기도문이 좋더라고요. 그 기도를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당신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한 한 세계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이 좁아서 단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임시적인 것을 갈망했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 하시고 더 원대한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죽고 다시 난자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써 무궁한 당신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오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의 무궁하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금유리가 마이크 켰네. 은혜 되게 시리. 아무도 시작을 안 하시가지고 영면을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네요.